코멘터리 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박시준 선수와 김태수 선수의 경기 만나보셨는데요. 이 서로 골문 앞까지 많은 찬스는 가져갔지만 결국 후반전에 골을 넣으면서 김태수 선수가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수비력이 과연 어떤 선수가 좋냐. 이걸로 피파 온라인포 현재 트렌드에서는 이 선수의 승패로 또 좌지우지하기도 네.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승부가 갈렸다고 봅니다. 이제 김승서 선수만이 남아있는데 김승서 선수가 조금 이제 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기를 참 잘 이끌어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포메이션은 어떻게 전술을 짰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4-1-4-1 오, 4-1-4-1도 한 번 더 나왔네요. 어저께 정성민 선수의 경기였죠? 네, 정성민 선수가 바로 어제 이 4-1-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면서 아주 공수 밸런스 최적화시키는 플레이를 잘 보여줬고 네. 개인 전술 등재기 플레이까지 잘 섞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었는데 김승서 선수 역시나 공수의 밸런스를 좀 생각한 것 같고요. 4-1-3-1 전형 역시 수비의 안정적인 모습은 있지만 네. 4-1-4-1이 공격적인 탄력성은 좀 더 좋은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공격을 생각한 포메이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4-2-3-1로 좀 안정적으로 수비를 이끌어갈 줄 알았는데 공격적을 좀 공격성을 보이려고 4-2-4-1 가지고 나온 것 같고 이제 김승서 선수의 스쿼드를 보면은 상당히 6강화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클럽 선수 가치도 1억 5,400BP 정도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우리 이번에 프리시즌에 참여한 퍼스트 팀을 제외하면 네. 사실 김승섭 선수의 스쿼드 가치가 가장 높은 편일 겁니다. 오. 말씀해주신 것처럼 17시즌 라이브 시즌에 베일, 더브라이너, 고레츠카, 마샬, 워크와 크로토아까지 다 6강화, 물론 이제 크루토아는 5강화이긴 한데 이번에 피파 온라인4가 되면서 강화 단계에 따른 능력치 상승폭이 달라졌잖아요. 맞습니다. 네, 강화 4단계부터 이제 플러스 2가 되고 강화 5에서 6으로 갈 때 또 이제 플러스가 2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능력치 상승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화 5단계의 마샬 고레츠카와 강화 6단계의 마샬 고레츠카는 또 다른 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플러스 1과 플러스 2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이제 경기에서 어떻게 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 개인 전술은 좀 어떻게 걸어줬을까요? 오, 네. 역시 좀 수비 쪽은 확실히 좀 후방에 대기를 시켰고 호나우드는 뒤에서 침투 확실한 또 공격과 또 수비를 확실히 분리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호나우드 선수는 뭐 뒤에서 침투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는 듯한 모습을 많은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고 네. 양발잡이인 더브라이너를 중미에 배치하긴 했지만 포지셔닝 프리덤, 자유 역할 말 그대로 네. 이 더브라이너를 플레이메이킹으로 쓰겠다라는 네. 의지를 볼 수 있는 개인 전술 설정을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서 확인할 수가 있네요. 더브라이너 선수가 좀 상상보다 좀 빠르기 때문에 포지셔닝 프리덤을 걸어주면서 좀 공격에도 가담하고 수비에도 가담하고 좀 활발한 경기 진행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마샬과 베일은 측면 지역에 위치해 있는 미드필더가 되겠는데 보통은 네. 측면의 위치라는 전술 설정을 많은 유저분들, 선수들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서포트 가장 아래에 있는 개인 전술에서 뒤에서 침투 설정을 걸어놨죠. 네. 이 같은 측면의 위치 혹은 같은 침투 명령이어도 서포트 런에 있는 뒤에서 침투 같은 경우에는 볼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의 움직임까지 이끌어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네, 보통 이 CC, 찬스 크리에이션에서의 침투는 볼을 없는 상태, 오프 더블에서의 침투의 명령이라면 온 더블에서의 뒤에서 침투, 마샬과 베일의 움직임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베일과 마샬의 사이드에서 활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승서 선수와 김태수 선수의 경기만이 남아있는데 김승서 선수가 이제 한 경기만을 남겨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될 것 같고 여기서 김태수 선수가 이기게 된다면 또 다른 또 올킬러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김승섭 선수가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 지켜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네,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김승섭 선수 그리고 김태승 선수의 경기 지켜보시죠. 자,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의 마지막 팀장 김승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승은 여전히 캐리어 팀에서 자신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완전히 올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졌었던 예선 상대에게 승리를 거둔 것도 있고 일단 본인이 주도해서 상대를 코너까지 몰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이제 하늘을 찌를 거고요. 아마도 본인 머릿속에는 내가 오늘 상대팀을 3명 다 제압을 하고 승리에 견인 한다는 생각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평소에도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원을 받고 좋은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사실 이 전 시리즈에서는 번번이 좀 예선 탈락하면서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아주 한 번에 좀 뿜어내는
그런 장면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침투, 스루 침투가 너무 좋아요. 오늘 공간이 비었을 때는 뒷공간에 더블유 스루 패스를 굉장히 잘 찔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이번 활약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준다라는 거, 본인 스스로도 뭔가 더욱 평상시 실력보다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주의 또 다른 아들 김태승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승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왜 아마추어단에 올랐느냐 네. 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백의종군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커리어인데 다시 올라가겠다 준비를 한 선수예요. 일단 뭐 김승섭은 이제 16년도가 뭐 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될 때고, 챔피언십과 ESCC를 우승했던 그 시즌 이후에는 이렇다 할 활약이 거의 없었죠. 지난번 마이너 네. 시즌에 나왔을 때도 좀 이제 조기 탈락하면서 좀 아쉬운 장면들을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아마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아직 건재함을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었던 김승섭 선수였는데 이번에는 좀 패드로 전향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플레이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각오를 다지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많은 분들 기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광고주를 기다리거나 네. 뭐 둘 중 하나겠죠. 네. 네. 자, 본인도 아낌없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많은 것들을 얻어내겠다라는 그런 선택으로 보입니다. 네. 김승섭. 더 기대하게 만들려면 실력으로 뭔가 더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김승섭이 이번에 준비한 전략들을 살짝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그렇죠. 자, 순간에 김승섭만의 그 재능들 이런 걸 좀 기대할 수 있는 준비인데요. 4-1-4-1을 들고 나왔는데 이제 미드필더 자원을까지도 수비 3단계까지 내려놨을 정도로 일단 뭐 실점을 거의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다분해 보이고, 워낙에 김승섭 하면은 창의적인 패스와 더불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고 흐름을 전개하는 그 능력치가 김승섭을 이때 있게 했던 건데, 자 이제 패드로 전향한 만큼 조금 더 다양한 루트로 설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자 이럴 때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고, 개인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좀 했더라고요. 포에는 패드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아 그래서 바꾼 거다는 얘기를 한 만큼 새로운 변화의 새로운 시작인데 과연 또 어떤 식의 흐름을 보여줄지. 원래 예선전에서는 본인 선봉을 자처했었어요. 하지만 본선에 올라오자마자 대장 자리를 선언한 만큼 이럴 때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팀의 대장 역할이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예선단의 성적만 놓고 따지자면 앞서 두 명의 선수가 더 그렇죠. 좋은 성적입니다. 하지만 이 본선 무대에서 경험치, 특히 김승섭의 경험치는 지금 다 참가하는 모든 선수를 통틀어도 손에 꼽을 정도로 좋은 선수 아니겠어요? 워낙 경험이 많은 선수고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도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선수들이 얘기했을 때 김승섭 선수에게 먼저 선제골을 내준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경기 운영이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많은 선수들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승 선수 입장에서는 우선 김승섭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경기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 선수가 모두 호나우드를 활용하는데 일단은 뭐 포메이션의 차이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개인 전술에 대한 옵션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물론 SR1은 다 갑니다만, AR1은 다 갑니다만 그 뒤에 수비점을 압박, 가까이서 압박을 하느냐 아니면 그걸 그냥 놔두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컬러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각각 다른 선택을 했어요. 이게 보통 이제 수비 자원을 압박을 걸어놓는 이유가 일단 페널티 박스 앞에서 안에서 계속 수비 자원을 괴롭히다가 한 번에 침투를 만들 때 보통 그런 설정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김승섭은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오늘 좀 이제 궁금한 게 최근에 여러 연습 과정에서 다양한 선수들과 연습을 했을 때 이제 선수들이 입 모아서 했던 얘기가 예전에 김승섭이 약간 보이더라, 그리고 패스가 좀 이제 남다르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 능력치를 좀 어떨지 보여줄까도 이제 궁금하고, 자 과연 분위기 일단 김태승을 김승섭이 막아내면서 과연 대장전으로 이끌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코멘터리 전에서 한승엽 해설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뒤침, 일단 가레스 베일과 이 마샬의 네. 뒤에서 침투하는 이 장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굉장히 또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김승섭 선수는 그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김태승 선수는 그중에 베일만 전방에 대기해놓는 그런 전략 전술을 개인 전술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갑자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태승과 김승섭 네. 경기입니다. 사실 많은 그 구단 좀 감독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어떤 선수를 쓸까도 있지만 어떤 포메이션으로 어떤 개인 전술을 쓸 거냐, 거의 이제 요즘에 그 챔피언십 거의 지침서가 되고 있잖아요. 약간 다른 느낌의 두 선수다 보니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승섭 선수 같은 경우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패드로 전향하면서 4-1-4-1 포메이션이 우선은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했거든요. 좀 갑자기 바꾼 만큼 열린대요. 오! 골! 열린 공을 스테브라이로!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4-1-4-1 수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포메이션인데
갑자기 포메이션을 좀 바꾼 만큼 공간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태클을 유도하고 헛손질이 있자마자 왼쪽 연결 슈팅이었는데 그게 가랑이 사이로 들어갔거든요. 다리 사이로. 야, 이거는 약간은 너무 이런 식의 골이기 때문에 김승섭의 플레이 스타일에 완전히 방해가 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건.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18토티 데브라이너이기 때문에 결정력은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속도가 조금 느릴 뿐이지 이런 식의 공격 활용도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거 김태승 선수가 경기를 좀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빈 공간을 찔러줬습니다만 수비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과감해요. 김태승 선수가 아마추어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공간이 조금이라도 났을 때 빠르게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기회를 잡았을 때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던 장면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비하는 모습은 김태승이 좋았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김승섭이 과연 어떻게 균열을 낼지가 궁금한데 지금도 촘촘합니다. 위쪽만 공간이 좀 있고요. 세체적인 수비 김승섭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태승의 그 만만치 않은 수비력을 쭉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발을 너무 잘 내밀었어요. 비에라의 압박. 개인기. 전략 수비. 등지고요. 와, 좋은데요 김태승의 분위기. 자, 하지만 중간에 차단됐습니다만 그 전까지의 흐름들 김태승 굉장히 매끄러웠습니다. 자, 김승섭 중앙지역 보레츠카 마샬 끊어내는 김승섭 선수의 판단도 좋았고요. 그러니까 초반 워낙 초반에 먹혔기 때문에 아직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많거든요. 자,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패스도 짧았죠. 자, 강약 조절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협력 수비 이후에 중거리 슈팅 각도 없습니다. 순간 세 명이 둘러싸는 멋진 장면을 보였던 김태승입니다. 워낙 중앙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김태승 선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협력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간이 안 나죠. 자, 고레츠카 산드로 여유롭습니다. 자, 김태형 선수가 공을 잘 흘려내면서 아래쪽에 마시알까지 바라봤습니다. 마시알. 근데 김승섭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어찌됐든 공간이 한번 났을 때는 슈팅 찬스까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점점 한번 찬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들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분명히 좀 창의적인 루트가 있긴 있을 거예요. 예전부터 본인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각도라는 게 있었던 김승섭이다 보니까 자, 그럼 창의적인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자, 잠시 중앙에서 볼을 스탑 그리고 비에이라입니다. 그대로 슈팅! 하지만 방향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안쪽으로 던져주세요! 이걸 말들이 이거! 나갔어요. 역시 비싼 말들이! 야, 이거 한 번 더 넘길 때 이건 들어왔다 싶었던 장면인데 아, 말디니의 진짜 또 엄청난 반응이 나왔네요. 왜 일티언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고 김승섭 선수도 먼저 골을 내줬었다 보니까 사실 조금 더 침착하게 한번 접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좀 급하게 슈팅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머리 찔러줬습니다. 공간이 남았는데요. 이게 다시 한 번! 야, 이걸 또 한 번! 옵사이드! 아, 옵사이드. 하지만 막혔어요. 네, 막혔죠. 그러니까 침투하고 있는 선수를 잘 받고 옵사이드에 걸리긴 했지만 그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김승섭 선수의 판단은 좋았거든요. 아, 확실히 한 방이 있어요. 김승섭이 한 방이 분명히 있고 순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흐름, 센스는 있는데 자, 일단은 김태승이 흔들렸지만 넘어지진 않고 있다는 게 포인트죠,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허리 쪽의 움직임. 호나우드입니다. 축구는 커요. 고레츠카. 고레츠카입니다. 고레츠카 뒤쪽으로 올라오면서. 조금만 짧게 떨어졌다면 또 한 번 위기를 맞을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퍼디난드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위로 열린 공간을 잘 따라갔죠. 자, 호나우드가 단독입니다. 위쪽 대기하고 있는 선수를 한번 바라봤습니다만 슬쩍 보고 안쪽으로 찔렀습니다. 데뷔라이로! 지금도 보면 공격수가 상대적으로 수비수의 반밖에 안 되는데 공간을 찾아내고 있거든요. 자, 길게 찔러내면서 결국 전반전이 마감이 됐습니다. 김승엽은 진해진 지단을 감도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패스 종합도 어찌됐든 이런 식의 김승섭 선수가 믿고 있다 보니까 중앙 공격을 하면서도 패스로 어찌됐든 공간을 만들어보겠다라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김태승 선수가 조금 더 중앙에서 밀집하는 수비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수의 어떤 반응하는 각도에 따라서 그냥 수루냐 아니면 빠르게 수루를 넣느냐의 기로에서 약간은 좀 선택이 좀 길지 않았나 싶었던 마지막 장면이었고 자, 이게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건 압박감이 옵니다. 제 아무리 김승섭이라 하더라도요. 조금 다른 변화를 오히려 다시 한번 역습의 기회. 자, 순간 커트는 좋은데 다음 연결이 될 수 있나요? 일단은 한번 접습니다. 자, 중앙에서 피에라도 계속 자리잡고 있고요. 예, 계속 끌어내는 거예요, 지금. 드리블이 그렇습니다. 좋은 데브라이너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드리블 쳐주면서 수비라인 열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중앙 연결, 호나우드. 다시 한번 오른쪽 천천히 돌립니다. 김태스 흔들 여유 있습니다만 이거 굴절됐습니다.
판단 좋지 않았죠. 네. 좋지 않았고 김승선 선수에게는 기회 주면 기회 주면 순간적으로 동쪽 골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 저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1-4-1이 안정감은 있지만 빠른 전개에서 역습하기 좀 애매하다 보니까 차단이 됐는데도 공격 숫자가 적거든요. 그래서 어제 정성민도 올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득점을 했던 게 보다 수비가 좋았던 건데 달렸어요. 동작골! 지금 계속적으로 박스 안에서 데브라이너로 많은 드리블을 쳐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브라이너에게 수비가 따라붙어야 되고 호나우드의 공간이 열렸습니다. 야, 이거를 진짜 수비수를 불러내고 아래 공간을 만들어서 연결한 이후에 슈팅. 확실히 숫자 자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잘 만들어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요. 역시나 게이머들이 왜 이런 선수들을 선택했는지 많이 보여주는 거죠. 데브라이너의 드리블을 치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호나우드의 왼발로 슈팅하는 장면들까지. 자, 오. 1티어 선수들은 역시나 이유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런 것도 타이밍이 예? 잘 맞으면 논스톱도 때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자, 일단 들어가지 않았고 베일이 약간 단독으로 있었습니다. 아래쪽 한번 흘려줍니다. 호나우드 스피드가 좋긴 하지만 체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의 베일이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드리블로 끌고 들어가기에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비에라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쪽에 마샬 반대편 공간도 있습니다만 중앙지역에서 일단 한 번 더 넘겨봤거든요. 네. 호나우두 너무 우측으로 편중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좀 넓게 시야를 봐줄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쫓기는 입장이 될 수 있을 만한 김태승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빌드업까지 공격 전개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한 번에 과감한 스루도 한번 노려봄직한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공간을 확실하게 좀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이제 너무 집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후반 들어서 패스미스만 제 기억으로는 세 번 정도 나왔었거든요. 미드필드 싸움에서 혹시 평정심을 조금 김태승 선수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고르츠카 대박으로 좋아. 이게 막혀요. 야 와, 이게 막네요. 자 이걸 만들었어요 지금. 한 번 더 쳤어요. 끝나지 않았고요. 자 접고 말디니. 아 고레츠카로 여러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접고 주발로 ZD를 때릴지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가서 왼발로 그냥 드리븐 슈팅을 했어도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골키퍼는 왜 크루토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완벽하게 노마크란스였는데 이번에도 열렸는데요. 열렸어요. 아 그런데 약간 주춤하는 순간 마샬이 뛰어들었습니다. 자 이거 진짜 연장은 모릅니다. 충분히 김승섭 선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렇죠. 결코 김태승이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베일이 아 날카로운 태클이었는데요. 풀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있는 베일입니다. 오히려 과감한 태클로 김승섭 선수가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 이런 걸 알리는 거 같거든요. 윗공간 열렸죠? 비에일한데요. 그런데 위치가 썩 좋지 못했고요. 마샬 자 ZD 마샬 자 마샬 2대1의 완벽한 골. 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시종 일관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있었던 후반전인데요. 스피드와 드리블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마샬일 수 있었는데 역시나 정확하게 열렸고 아 제트디가 뒤니까 바로 넣네요. 아 쿠르투아가 견뎌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상황이 있었고요. 근데 끝나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기회 자, 있죠? 나갔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사실상 베일이 부상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길게 만약 동점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올렸는데 뒤쪽에 퍼칭 뒤쪽에서 대기 중앙 연결합니다. 아 없어요. 빗살이 울립니다. 끝났어요. 끝납니다. 올킬을 만들어냅니다. 김태승 아 이게 조금 더 리액션이 특히나 옆에 있던 임태산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가 봐도 쉬운 경기가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끌려다녔던 경기를 결정력으로 김태승이 올킬에 성공한 거고 예선전에 졌던 팀에게 끊어내고 그렇죠. 승리를 거둔 거기 때문에 야 이거는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예선 기록이야 스쳐 지나가는 기록입니다. 그렇죠. 완전 박히는 기록이고 이런 기록에서 올킬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선에서 임태산 선수가 워낙 잘해줬었기 때문에 같은 팀의 선수들이 아 우리가 그래도 본선 무대에서는 조금 더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김태승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임태선 선수가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본인이 평상시의 플레이보다 더 잘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김승석 선수가 동점 골 만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아 김태선 선수 불안한데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임태산 선수가 팀명을 임버스라고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순간 아무도 뭐라고 말 안 했는데 네. 오늘만큼 버스의 성을 바꿔야겠어요. 김버스였어요. 그렇습니다. 팀명도 캐리어라고 지은 게
임태산 선수가 캐리를 많이 해줘서 지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와, 그런데 오늘은 김태승 선수가 캐리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김승섭 입장에서는 유효 슈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찬스 노마크를 완벽하게 만들어냈는데 이게 또 한번 선방에 막히면서 마지막 결정력이 김태승 손에 들어갔어요. 제트디각을 완전 재면서 들어갔었고요. 여기서 정확하게 사실 요즘 피파 온라인 4에서 가장 잘 들어가는 각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래서 투블란치를 쓰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자, 아무튼 간에 마지막 기회를 잡아내면서 뭐 시작부터 올킬은 아니었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김태승의 올킬로 비주얼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캐리어가 승자전으로 갑니다. 서지원 선수가 선봉으로 나서면서 5대2로 이겼을 때만 해도 와, 서지원 선수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글쎄요, 선봉으로 나서서 이런 식의 대량 득점을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쭉쭉 이어나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김태승 선수가 오늘은 한 건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승의 멋진 장면들. 실질적으로 오늘 이 B그룹에서는 밑에 쪽으로 떨어지는 순간부터 완전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불안함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뭐 캐리어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비주얼을 날려버리면서 3대1로 승자전으로 왔습니다. 그룹 B의 매치 2가 아마 프로 두 팀 간의 경기 그 라인업을 보면 사실 챔피언십의 역사에 그리고 ESCC에서도 재미를 많이 봤던 정말 강력한 라인업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를 져서 패자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거의 탈락에 가깝다는 얘기가 지배적이었던 만큼 자 정말 중요했던 경기였는데 이거를 진짜 김태승이 해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다른 선수들의 그 중압감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김태 선수도 앞서 상대했었던 다른 선수들과의 경기 예선전에서 분명 패배한 기록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올킬로 경기를 마감 지었다는 거 분명히 그 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의 경기 결과네요. 오늘 전체적인 판단도 너무나 좋았었고요. 김태승 선수 같은 경우 특히나 마샬로 플레이를 하면서 온라인에서는 사실상 많이 많은 감독님들이 선호하는 그런 윙어는 아닌데 옆에 게이머들이 선택을 많이 하면서 마샬을 좀 재발견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오늘 좀 의미가 있었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 스코어는 언제나 마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아니, 봤습니다. 의외로 좋더라고요. 스코어가 네. 생각보다 영원을 네. 봤는데 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조별리그 B조 경기를 통해서 멋진 장면을 김태승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제주가 점점 피파온라인 4의 명소고 일단은 주요 고향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네. 걸 또 느낄 수 있는 경기였어요. 게다가 역시나 이제 그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는지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 정도로 올킬의 두 번째 주인공이 됐는데 점점 더 재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경기는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번 경기의 승자 인터뷰 존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수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B조 경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첫 번째 승리팀이 탄생했는데요. 캐리어 팀입니다. 캐리어의 큰 힘이 됐던 김태승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챔피언십에 또 올라와서 침착하게 경기를 좀 잘 이끌어내셨어요. 마지막 마샬의 ZD까지 멋진 골을 보여주셨습니다. 소감이 좀 어떠세요? 뭐 일단 마샬은 제일 기대 안 했는데 골라줘가지고 기쁘고요. 네. 버리지 않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버리지 않고 쓰도록. 사실 마샬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앞으로 또 김태승 선수의 또 마샬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마추어로 챔피언십에 올라온 것도 상당히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킬, 두 번째 올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좀 침착하게 경기를 잘 좀 치르시던데 좀 떨리지 않으셨어요? 같은 팀원이 태산이가 청심만 먹으면 괜찮다 해서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마음의 약을 좀 먹으면서 도움을 네. 받았던. 네. 근데 지금 인터뷰하는 손은 막 떨리는데요? 저 수전증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위험한 순간에서 사실 계속해서 보니까 이 골키퍼의 그 활약이 좀 굉장했습니다. 이제 키퍼 컨트롤이 엄청나신 것 같은데 평소에도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셨나요? 키퍼 같은 경우에는 저와 그 고등학교 때 축구부 했을 때 키퍼를 했어가지고 정말요? 네, 그 나오는 타이밍 그런 네. 거를 다 실축처럼 했는데 되더라고요. 근데 시크한 얼굴로 제가 이제 골키퍼를 했었는데 그 나오는 타이밍을 제대로 알았다 깨알같이 알았다고 또 옆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더 궁금한 게 더브라이너가 이제 양발잡이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18 팀 오브 더 이어 덕배, 토티 덕배는 이 양발잡이가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기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토티 덕배도 양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습 경기할 때 왼발로 많이 나가지고 네.
제일 좋게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기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나눠보면서 굉장히 좀 능수능란한 굉장히 챔십에 오래 나왔던 이런 선수의 느낌을 느낄 수 있었는데 앞으로의 경기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올킬 한 번 더 기록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종 패기 있는 김태수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번째 올킬러 김태승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경기가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1주차 경기 A그룹과 B그룹의 각각의 첫 번째 경기 시기를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는 바로 이제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토요일 경기가 없고요. 다음 주 경기 A조의 두 번째 경기는 수요일 저녁 7시에 준비하고 있는데 파나마와 언리미티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언리미티드의 라인업 자체가 뭐 이미 챔피언십의 주인공이 됐던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파나마가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긴 한데 또 모르죠. 역시나 아마추어의 프로의 간극은 좁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설득력이 좀 있다 보니까 이날의 경기 보면 좀 알겠지만 파나마의 선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급하신 네. 것처럼 일단은 뭐 아마추어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었던 오늘의 경기였는데 일전 뚫어냈거든요. 네, 뭐 사실 패기와 갈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워낙 언리미 같은 경우는 이 세 명의 선수가 친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파나마 선수들은 정말 극조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아, 이 몇 주의 타이밍 동안 몇 주의 이런 준비하는 네. 타이밍 동안 얼만큼 호흡을 맞췄을지 서로에게 믿음이 생겼을지 전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는 것이 또 갑작스러운 만남에서 시작되는 네. 경우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뭐 그런 선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갑작스러운 만남에 관련된 내용까지 전해드려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7시에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여러분 고맙습니다.